천국미술관이라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천국미술관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좋은 감동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진짜 번개처럼 팍 하고 가는 게, 야, 우리가 바로 천국미술관의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는데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의 작품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생각해보세요.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작품이고, 그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마음이 담겨있고, 신앙이 담겨있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있고, 그 표현이 어떤 색깔과 타치, 붓의 타치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는 눈은 조금 있어요. 이제 한 붓을 안 들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인가 할 정도지만, 그림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그림을 접하게 되면서 제 안에 성경을 어떤 그 성경적인 언어로만 이때까지 설교를 했는데, 성경적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이 말을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림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미술관의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국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림 작품이에요. 여기 이 그림 작품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림 작품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구나.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구나. 성경의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3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꼭 못살아니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너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안에 쓴 것이다. 여기서는 편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쓴 러블레터예요. 사랑의 편지. 근데 그 사랑의 편지가 우리 각 심령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 돌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돌판인데, 대표되는 십계명이 기록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서 율법은 사랑을 기록한 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기록한 법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는가를 확증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여러분 연애해보셨는지, 사랑해보셨는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셔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거, 그 아버지의 뜻,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표현되어진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거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되어졌어요. 사랑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확증이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에서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그건 거짓말. 그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그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 한 교회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일을 우리 각 심령 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또 내 주머니를 털어서 섬기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 열심히 하려고 사랑이 나타나시나요? 헌금 열심히 한다고 사랑이 나타나져요? 안 나타나져요?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생겨서 나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림은 여기 지금 한 그림에 첫 번째는 그 그림이 하얀 아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육적인 어떤 것으로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지를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붓으로 하나하나를 그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그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나타나지게 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게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죠. 새겨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내가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옆에 좀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눈, 코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누굴 닮게 지어졌냐면 예수님 닮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을 가지고 무슨 어떻게 어떻게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말로 뭐다 막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바로 그 형상대로 지은 바람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한 이것 아까 우리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여기 메르시트라는 단어 얘기를 했는데 메르시트가 태초에라는 단어인데 그 조금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은 그 태초라는 단어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진 걸 알아요. 제가 설교한 거 들으셨으면 아마 조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내를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베레할 때 부하고 레시하고 끝에 이트를 합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성취했는데 바로 가운데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신부라는 단어예요. 아내라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는데 그 아내라는 단어에 또 끝에 양쪽 단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집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단어가 되죠. 딱 빼가지고 위로 올리면 머리라는 단어가 되고
거기서 또 딱 빼서 밑으로 내리면 몸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몸, 그의 교회,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머리가 되어지신 게 이 베레시트 단어 하나에서 다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믿으셔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버지가 여기가 가려서 여기 그늘인데 엄한 데 가서 자꾸 비그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맞아요. 엉뚱한 데 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딱 그 정확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거를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죠. 죽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 시간 아주 부탁을 하고 싶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그 다 이룬 거를 누려라요. 네. 소유해라요.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에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 그걸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열심히 아내가 되려면 뭐 하죠? 우리 단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름다우심으로 단장을 시키시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다 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냥 너 혼자 그거 해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 근데 우리 천국의 이 미술관, 미술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행히 그리고 싶은 그림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는 불려졌어요. 택해졌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으로 내 앞에 이제 놓고 이제 내가 너한테 그림을 그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그릴 테니까 너는 그냥 너를 내어놓으라요. 내어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계획이 없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해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뭘 표현하고 있냐면 육적으로 사람이 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다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히 당신이 오신 거예요. 삼일체 믿으시죠? 네. 삼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30세에서 33세까지 어떤 청년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삼위일체를 아시는 분이죠.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다 그분이 지으셨다. 하나도 그가 짓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 그냥 가치 없이 버려도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네. 근데 그건 그거고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거 이걸 갖고자 하며요. 하나님은 이미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육체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함을 주셨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붓질을 하기 시작할 땐 그 거룩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백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한테 뿌려짐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아멘. 네. 근데 그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인본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왜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언약의 주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중에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그림을 그리는 건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십니다. 성막 아까 얘기하셨는데 성막이 다 통틀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성전이시면 성전에 여러분의 모든 구비구비에 예수님이 다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주님이 그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형이란 얘기는 그림자. 그러니까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가 여기 지금 저기 천리안인가요? 왔더니 오렌지를 주면은 맛보세요. 이거 맛있어요. 장사꾼들이 할 때 맛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구름을 받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사는 집에 불이 나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고 요만한 조그만 박스 하나만 딱 들고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박스 하나에 이제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고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길이 있는데 쫙 보석상이에요. 그 보석상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보석들이 쫙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영으로 꿈 속에서 보여지는 게 종교예요. 이론들. 불교, 힌두교, 무슬림, 이제 그런 걸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이론들. 근데 그 보석을 내가 딱 펴가지고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주 인터내셔널 많은 민족들의 얼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보석이라고, 그건 가짜라고, 이걸 사야 된다, 이걸 사야 된다. 그래서 깨고 나서 나는 이제 이 복음만을 전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박스 하나만 갖고 다 불사라져서. 그래서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선교도 보내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아담부터 하나하나 한 걸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런지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시작을 아담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아담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아담이 그러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걸 그냥 두셨느냐? 왜 선악과를 먹는 걸 그냥 두셨느냐 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분명히 주님이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야. 아담 창조를 그냥 아, 그 우리의 조상 아담이 어느 날 창조가 되었구나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담을 창조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은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육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사는 영적 존재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사는 영적 존재로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는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법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선과 악을 아는 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 가르쳐줘.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라. 다른 시간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든지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리에 앉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머리가 되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아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속한 권세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디가 권세자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권세 있는 자라. 아까 아픈 이야기 했었어요. 아픈 것도 하느님의 권세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팔꿈치뼈가 다 으스러져서 가루처럼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다 붙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나이 드시면은 이 진이 안 나와서 더 붙기가 어렵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담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권세가 되어지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권위가 주신 거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권위를 아담에게 다 부여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이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권위를 아담에게 줬어요.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뭘 얘기했냐면 모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권세를 가진 자야라고 기뻐하고 외치는 거,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리프라덕션, 말하자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자녀 생산. 번성하려니 자녀 생산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다 가져갔어? 사단이 가져가다 보니까 뭐가 번성해요 지금? 사단의 자식만이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번성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회복을 했으니 이제 너희가 내 안에서 이제 회복된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번성하도록. 아멘. 제사명이 뭐냐면요,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짝을 져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풀어서 주게 하는데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도 딱 예배 시간에 앉아서 시작하면 그게 풀려요. 그거는
뭘 말하겠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를 제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제일 알아요. 그리고 그걸 들으신 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똑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만나게 하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이 쓰임받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들은 말씀을 생명나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는 나로 하여금 바른 그림을 그리는 자가 되게 내놓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준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담이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담이 동물마다 갖고 오는 것마다 이름을 다 지었어요. 어디서 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졌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말씀의 지혜가 왔기 때문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성경 암을 읽는다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내가 파낸다고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파내시면 무얼 말씀하고자 하는지 그냥 알아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했어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담 안에서 회복된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천국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시는데 바로 너가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상속자요. 하나님의 권석.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나타나야 될 예수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은 제가 성경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더 큰 이야기 알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안 나와요.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말하고 계시고 어디를 가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떠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지고 있으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십자가의 내가 뭐죠?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다니까 아실 거예요. 죽어야 산다요. 피 뿌려져야 네. 그림이 그려진다입니다. 네. 거룩해져야 하얀 거 거룩을 표현하고 피가 뿌려져야 거룩해지고 네. 내가 백지가 되어질 때 거기 그림을 그려요. 네. 주님이 뭔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저도 똑같았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해서 막 성경을 막 꽃처럼 달아서 읽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다 지워라. 너무 놀랐어요. 아니 되게 알려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들었던 걸 다 지워라. 아니 주님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지워요? 내 여기 내 속으로 들어간 걸 내가 어떻게 지웁니까? 주님이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철학기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철학기도를 여러분 생각하면 철학기도 했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기도를 외치면서 밤새도록 했는 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냥 무릎 꿇고 시작을 했는데 잔 건지 기도를 한 건지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철학을 했어요. 철학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잡혀서 들어가 버린 거. 그래서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하나도 저리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예배 드릴 때까지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이 안 저리고 나는 기도를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3주 됐을 때 머리가 비었어요. 백지가 나고 있어요. 지우기는 지운 것처럼 지어졌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뭔가 좀 말씀도 안다고 생각했고 뭐를 가르쳐달라고 뭐를 가르쳐주고 뭐를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이게 탁탁탁 됐거든요. 제가 이 선생님을 조금 해봐가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것 같이 이 머리가 텅 비어진 거예요. 그렇게 비어지니까 메시지가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뭐가 머릿속에 항상 차있고 늘 뭐 말씀이 돌아갔거든요. 쳇바퀴 돌듯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아니고 백지가 되어지고 나니까 멍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누가 말씀 가르쳐달라면 뭐가 이렇게 모르겠네 그런데 누가 설교해달라면 나 뭐 설교해야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요 설교지가 그 즉시에 설교해달라면 메시지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백지가 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네가 다 머리를 비우면 내가 새로운 말씀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신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걸 몰랐는데 점점 그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가인의 사건이잖아요. 그 가인의 사건도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인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럼 가인의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그 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증인을 내려면 세상에 반드시 핍박은 필수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 가인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 표, 구원의 표. 구원이 제가 꿈을 꿨었는데 그 높은 산에 아주 성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성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의 외길이더라고요. 그 외길이 꽉 있는데 한없이 그 길을 가서 그 성 앞에 제가 딱 도달을 했는데 그 성의 문지기가 입장권을 내놓으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꿈에서 입장권 그런 건 모르는데 속으로 그랬는데 내가 손을 딱 내놓는데 내 손에 빨간 네온 티켓이 있어서 그걸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니까 오케이 들어가요.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가진 사람은 구원의 표가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가인을 죽인 자 가인이 그 표를 갖고 듣게 되는데 가인이 한마디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말을 잘못 풀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 이전에 창조가 있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담 창조는 최초의 인간 창조고 그 아담 창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다른 인간 창조가 있었다라고 말을 가리키는 거를 하면 그건 아주 아담 창조의 큰 비밀을 왜곡시키는 정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럼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를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하여금 너는 죄인이잖아. 여러분 안에도 지금도 죄의식이 올라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잡으세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않겠다고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
안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전 일은 지나갔다. 돌아 새롭게 되었다. 아멘. 창조물이에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아멘. 근데 죽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죽고 싶은데 죽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이 알아서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그게 바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입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비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는 메시지를 다른 걸 볼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구절 하나로 말씀을 다 해버리시거든요. 로마서 8장 7절을 찾았어. 함께 한번 공독해 보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만약에 육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육체 사람이니까 육체 생각할 수도 있지.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시니까. 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살아보니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해놨냐. 그 출애굽도 우리에게 또 메시지예요. 그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불평불만했어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그 말을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하냐면은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양식을 위해서 식탁을 내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 우리가 육체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삶엔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고민해요. 그 고민은 그 고민 자체가 시작부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고민 없어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그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그림 그릴 거니까 너는 나한테 그냥 주기만 하면 돼. 백지만 되라. 근데 뭐 때문에 백지가 돼요? 핏물임. 그 핏물임이 나한테 날마다 뿌려져야 되니까 십자가 앞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나를 들이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그림을 그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작품의 손이 어떤 작가의 손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기술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문가가 있어요. 카피한 그림 보세요. 아무 느낌 없는 죽은 그림인 것 그냥 느껴져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마음이 담겨있는 그림은요. 살아서 그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그림은 비언어예요. 그림은.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 이적과 표적도 비언어예요. 아멘. 말은 아니지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계시예요. 뭘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거. 아 그냥 병자를 하나님이니까 와서 고치셨어. 구원이시니까 그냥 고치셨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니까 그 어둠의 권세는 깨갱깽깽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떠나가더라.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신다면 세상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받았으면 이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셔야 돼요. 삶에 그대로 나타나셔야 돼요. 하늘의 권세
권세를 가졌으면 이 땅에 내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조금 앞에 내 앞에 난 당한 이런 문제들이 왜 두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어지고 걱정 근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리를 써요. 막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해야 또 아까 우리 자기 사장님이 오더를 잘못했는데 맞는 오더였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착각해가지고 잘못했는 것도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기는 정말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노아.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게 그림으로 이게 정말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다 우습게도 조롱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 한 사람은 그 가족과 함께 그의 삶의 120년을 방주를 짓는 일에 다 보냈는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요. 그 방주를 짓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제가 아까 그 문국을 먹으면서 그 엠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우 맴이 의미하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그 몸자를 그 벽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딱 이름이다. 그 가운데 점이요. 요드라는 히브리어의 요거거든요. 근데 이 요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권능,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 맴 아래 맴 해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다 그 몸국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 몸국을 먹으면서 은혜 받았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뭘 봐도 다 거기다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이름의 국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이 맴이라는 단어가 이 물을 의미해요. 물. 근데 물이 누구예요? 말씀이 물. 그런데 그 노아 방주의 심판을 그냥 물로 이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간주해보고 끝내요. 근데 거기는 두 가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는 물로 인해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홍수가 일어났지만 그 홍수에서 누군가는 건짐을 받았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물, 말씀이 왔을 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말씀이 심판해. 왜 십자가가 선과 악을 심판하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십자가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심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주도록 십자가를 줬는데 너희가 안 믿었어. 그렇게 심판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이미 다 주셨는데 너희가 그걸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누구는 구원을 받거든요.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 다른 데서 다 오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시고 사랑스러울지 느껴지시나요? 아멘. 그 주님이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린 흔적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나이가 다르지만 그 나이대로 각각의 삶의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린 그림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제주에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예수님 그림을 우리 서로 보도록 하죠. 그렇게 그려가시는 그 역사.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십자가 피가 뿌려져야 돼요. 이 모임에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든 성도든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각
교회의 그림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 교회를 이루게 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냥 이름 무슨 교회 해놓고 건물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단 하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만드는 이게 노아입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이 비가 아무리 와도 이제 홍수의 심판 없을 거야.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노아 방주에 그 심판에 무엇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은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무지개가 뜨죠. 그 무지개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지개는 바로 일곱 빛깔, 일곱 영이신 우리 주님을 표현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언약으로 오셨고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셨는데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한 사람. 그래서 이 노아 방주도 또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으로 교회로 지어진 우리를 말하고 있는 아담도 아벨도 노아도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림이에요. 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 하나를 하나를 주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 천국에다가 참 전시를 지금 해놓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으니까 육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미술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각각 다르시잖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 다 다르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앉으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 그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구약이라는 거에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 아담을 통해서 너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 내가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걸 말하고 싶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어. 레위기를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고 그렇게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이 말하고 싶은 말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내가 나를 왜 내 허물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모습은 나타내셔야 하지 않느냐. 바로 구원받으셨으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자가 여기에 그냥 팔자가 그려지고 그냥 얼굴은 시커멓고 맨날 눈은 찌그러져 있으면 되겠어요?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일어납니다. 근데 어려운 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한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마다 색깔이 갖는 아름다운 광채가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런 무리가 있는데 무지개가 보였어요. 사람마다 그 영혼들의 색깔이 나왔는데 빨주노초 파남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 사랑의 빛깔 영의 빛깔이 다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셨지 여기에 지금 무지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색깔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이 만든 컬러가 아닌 너무나 아름다운 일곱 빛깔이 어우러져서 와 너무 아름다워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바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